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래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주만 바라보고 불칼같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바울의 편지 말미에는 꼭 사람들 얘기를 해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한 30명 가까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어떤 년을 조심해라, 이래.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 한 명이 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위 한 명이 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사람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바울이 왜 편지 말미엔 항상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그런 인간은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저는 마태복음을 65년 동안 보면서 지상대명령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걸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먼저 너 누구니? 정체성, 아이덴티티. 먼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이냐 할 때 제가 여섯 부류의 사람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7장 57절에 보면 따라 합시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다른 성경에 보면 숨겨진 제자다. 숨겨진 제자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권사라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 숨겨진 신앙.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할 때에 산헤드린 어원인 이 정치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상당한 피해를 받을 각오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가 부자니까 세마포 새 옷을 입혀드리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가장 깨끗하게 모셔드렸던 사람이 이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평소에는 어리버리하고 저 아지매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가장 멋지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을 성경 기록할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 뭐 저런 여자가 교회를 다니냐, 뭐 저런 것이 권사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숨겨진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보면 동네 방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세리장, 상도둑놈, 삭개오와 같이 밥을 잡수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썩을 놈,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길게 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답지 않고 인간 같지 않아도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즐겁게 노는 모습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즐겁게 노는 시간이다. 구하는 자마다 다 얻게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구하라까지는 해요. 찾으라가 뭔지를 잘 모르고 두들기라는 것이 이어지는 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3박 4일 오지만 응답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를 공부하고 또 우리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이 구하라란 말이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이 다양해져가지고 한글 새번역이라는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와서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구하러 오신 분 이 자리에 다 계시죠? 여러분께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큰 약속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합심하여란 단어가 중요해요.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 합심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게 싫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부부가 합심만 하면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란 말이 영어로 agree란 뜻이에요. agree 정도는 다 아시죠? agree, 동의하여, 합심하여. 저는 이 귀절을 놀랍게 응답받는 현장을 봤어요. 한 30년 전에 제가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제2의 출애굽의 저자 유대인 목회자가 오셨어요. 이분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유대인을 이끌듯이 소련과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역을 해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스티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잘 마치고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제가 공항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수속 다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외국인이 오는데 이 스티브 목사님이 막 반고하면서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목사인데 절친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미국 시애틀에 가고 그 목사님도 시애틀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비행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시애틀을 가는데 그 10시간 정도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다른 비행기예요. 근데 그 스티브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내가 지금부터 수속에 가서 다른 비행기를 하나로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어그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손을 내밀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자. 영어로 어그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이딴 기도가 다 있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그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그리 그래 버렸어요. 그럼 손을 내밀래요.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저분과 내가 같은 비행기로 가도록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딱 대소하고 기도할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이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 또 두 분이 같이 가는 모습이 또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합심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과 독일 목사님은 카운터로 갔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목사님이 조금 있다 오시더니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응? 저는 그날 그걸 보면서 어그리. 알아서 하세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 것은, 어그리하여 구한 것은 무엇인지 받을 줄로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과 대기실에서 어그리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당신 어그리 그랬더니 어그리 그러더라고요. 1922년에 12월 10일 여의도에서 고개 비행을 한 분이 안창남 비행사인데,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비행수를 가지고 있던지, 그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6분의 1, 5만 명이 여의도에 운집해서 그 비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1922년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비탄과 좌절, 1919년 3.1 만세운동이 좌절과 고통 가운데 끝난 그 고통스러운 이 민족에게 비행술의 달인이 출연해서, 그분은 딴 거 한 거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 비행 기술로 온갖 그런 묘기를 보여주면서 비행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의 원통과 분한이 해소가 되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달인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물질을 주고, 직접적으로 직장을 마련해주고, 나라의 강점과 억울한 속에서 해방을 주진 않았을지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면, 우리 신앙의 달인이 이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또 민주화의 그 같은 투쟁의 근원지인 광주에 살면서 온 국민에게 어떠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달인이 된 것이다. 우리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까지 온 국민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의 달인이 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우리는 달인 되어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전후반 45분에서 짧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시작하고 끝날 때만 봅니다. 시작할 때 잘 되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겼나 졌나 그거 이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오는 것은 SNS로 제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골을 넣었는지 못 넣었는지 살펴보는데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것이 보도가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저하고는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래 친인척이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그 손 선수가 잘하면 저에게까지 기쁨을 준다. 본인이 연봉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축구를 잘하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풍요함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축구를 제대로 잘 보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냐? 그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고 온 국민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유명한 것 같은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그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22살의 바리톤 김태환 그 같은 바리톤 가수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테너 김성호 씨는 영국 BBC 카디프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한복을 입고 우승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외국 곡을 불렀지만 동심초도 불렀어. 한복을 입고 동심초가 부르니까 감동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잠시 이 땅의 여러 가지 다가온 어려움과 갈등을 잊어버리고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우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